먹어 볼까요? 다른 건데. 지금 좀 더러 더러니까 싫고. 밀가루 한 번만 먹어볼까? 언니 장식이 왜 떨어져 있을까? 이것도 뭐지? 귀여워. 젤리비. 나중에 코팅해야겠다. 이거 잘라놓고 까먹었나 보네. 그런 느낌. 다 치우고. 먼저 덜어내고. 이렇게 먹읍시다. 밀가루 먹어볼까요? 깨끗깨끗. 밀가루가 아니라 밀크. 밀카. 10? 아, 아니, 영어 뭐야? 바보. 영어를 모르는 바보. 깨끗이 찾는 거 보시는데, 가위가 있나? 가위를 뒤적뒤적. 뒤져보면 가위가 나오겠지? 자꾸 떨어져. 큰일 가위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따로 운전했나? 지금 나 오늘은 펜트 뒤져버리는 거 알았다. 이거 그 옛날에 없어져 버린 우드벨 그 보틀에서 텀블러 꽂아져갖고 남은 윗부분인데 윗대가리? 이거 띠는 솔직히 상구랑 마찬가지로 귀여운데 피규어라도 쓸려 장식으로라도 쓸려고 쌀때 꽂는 부분인데 이거 무시하고 가져왔어요. 근데 나는 진짜 딱 귀엽다는 거. 역시 디즈니. 깨지면 안에 있는 피규어 갖고 놀지 뭐. 돔 같은 형식에 여기 안에다가 막 노드름처럼 전구 넣고 하면 이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힘들어. 왜냐면 여기 부셔야 되거든요. 안 들어가. 여기 구멍에다가 넣을 수도 없고. 그냥 그 불 나오는 거에다가 불 나오는 조그만한 그 동그란 부드러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붙이면 될 것 같아. 이건 장식품. 액션 포장지. 쓸려. 여기 기다려봐. 여기 끝. 가위가 없답니다. 아님 말고. 근데 가위가 진짜 어딨지? 이 맨날 잃어버려. 깨끗이 깔끔하게 잘라서 먹고 싶단 말이야. 뒤게 빠져있어. 가위 짧은 마우스로 뒤로 넘어갔어. 힝. 내 가위. 나의 가위 어디 갔니? 가위야. 가위가 뻥. 어쩔 수 없군. 뜯는 게 당연히. 가위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바구니를 치워볼까요? 여기 내 빠져 있었어.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부추. 가위를 부추해냅시다. 안에 들어간 만들어 놓는요. 짱기요. 가위 다시 부추를 다시 고정시키기. 됐습니다.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나름 다시 정리했어. 얘는 누르면은 다시 뜯으면 되고 어차피 쓰다 남은 건 닦아내면 돼. 얼마 안 남았어. 손밖에 없네. 재활용 어떻게 하나. 아이고 큰일났다. 아 트림 어떡해. 그 먼지 바로 닦아서 버릴까. 한 번에 모아놓고 버리는 거 태워 볼 것처럼 이렇게 잘했어. 처음에서 좋아요. 털어내려 놓는 건데 안에 휘어지지 않게 밑에서 위로 올렸어요. 소얼굴이 그려져 있네요. 처음 먹어볼게. 맛있어. 안에 약간 과자 느낌. 괜히 먹는 맛이 아니야. 밀크에 화이트 초콜릿 넣은 맛? 아니다, 화이트 초콜릿에 밀크도 커튼 넣은 맛. 맛있다. 이거 약간 프로틴에다 쓸 거예요, 이 종이는. 이만큼만 먹을게요. 단 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대. 평점? 4.5점에? 3.8점? 제가 먹어본 초콜릿 중에 허쉬 초콜릿? 저리 가라. 엄마가 먹었다. 맛있어. 이거 아까
바나나 초콜릿 너무 맛있어. 두툼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초콜릿이 판 초콜릿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만한. 근데 좀 더 달아요. 많이 달아. 단점이 좀 달아. 근데 키 커보다 좀 더 단 것 같아. 비슷하려나? 과자는 키 커가 더 맛있고 초콜릿은 이게 더 맛있어. 어쨌든 맛있다. 남은 거는 밀어넣어서 이렇게 저으면 좁혀요. 집게로 다 집고 싶은 거 큰 집게를 내가 어디다 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다 둔 것 같아. 찾았다. 큰 집게. 이런데 쓰라고 있는 거지. 집게가 괜히 있겠어? 인형 인형 바구니 두 개. 저 화이트 바구니죠? 귀여워서 나도 가위 여기 항상 둔 데서 접어둡시다. 하나 알아? 하나 알아? 이렇게 접어서 집게를 집어주고 모양 고정. 귀엽죠? 귀여워. 이렇게 고정. 이렇게 고정. 딱이다. 음식 먹을 때 집게를 한번 써보세요. 둘 데가 없는데 걔들은 초콜릿 먹으면 큰일이니까 안 보이는 구석입니다. 이거는 치아, 이가리, 방지, 종이, 보관, 봉투, 인형, 옷. 일단 해 그러는 거 보이시죠? 겁나 깜찍해. 기입할 거예요. 이제. 맛있다. 제가 오늘 맛있어서 키리모츠를 많이 먹는 거 같은데 얼룩 신경 쓰지 마세요. 더러워. 오래돼서 그래. 키리모츠 오늘 많이 먹게 되는데 얘는 에어프라이기가 아니고 후라이팬에서 구웠는데요. 그때 좀 탔어요. 그래도 약간 부들부들하고 밑에는 올리고당이거든요. 맛있나 한번 먹어보려고. 궁금했거든요. 올리고당 무슨 맛이. 가래떡 같은 맛 나. 탔는데 맛있어. 탄 거 바람물질 나온다는데. 근데 맛있어. 맛있어. 고파서 좀. 맛있다. 탄부분 좀 버리면 되고. 윗부분은 간장이랑 먹어봐. 간장, 소울, 뭐 다 상관없을 것 같아. 맛있어. 나 예전에 몽치 장난감으로 사준 건데 애들이 안 갖고 놀아가지고 좀 들었긴 한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그냥 갖고 왔어요. 밧줄 장식. 쓰라고 이쁘지 않아요? 솔직히 비싸게 주고 샀는데 걔들이 안 갖고 놀아. 애들이 중형견이랑 아니 중소형견이랑 작아서 굿즈바. 풀랑 남은 게 얼마 안 남았는데 시원하게 먹었어. 여기다 와리비무치인가? 아니다. 키리무치 조금 남은 거다. 또 하나 더 해갖고 사랑 남은 오리고기에서 이렇게 불닭볶음면 먹고 싶거든요. 생리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그다음에 또 바나나랑 사과 먹어서 디저트까지 하면 최고 끝날 것 같아. 먹은 흔적. 맛있었어. 대만 좀. 물 끓이기. 키리무치도 익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치는데 꼭 끓이려고. 단백질 먹고 싶었는데 생일날 먹을게 생기고 본거 없어서 안 먹었었거든요. 떡이 이렇게 쫄깃쫄깃 해줬어요. 안에도 좀 다 버리려나? 익혀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한 손을 놓고 먹어. 그리고 고추를 좀 더 넣는 거 하고 물은 떡을 버리고 이게 먹겠습니다. 완성하고 이렇게 끓여줄게요. 그래가지고 키리무치를 넣고 끓여줄게요. 이런거 키리무치 맛있겠어요. 떡이 그런건데 이거 말고 작은 뿌리 키리무치를 하나 더 넣는게 어디있는지 안 보이나? 이건 스며들어 먹어요. 맛있겠다. 팬이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 먹고 싶은 거 오늘 최고다. 제대하랑 만족스러워. 만족. 거의 다 먹었어요. 작은 거 없어졌나 했더니 있더라고요. 여기 조그맣게 있고 안에 또 있어. 또 크림 두 개 그리고 남은 얼음에 콜라 담아서 쿨피스 매워가지고 먹었는데 아이고
먹었더니 또 금방 사라졌네. 양이 좀 많은 줄 알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 냠냠냠. 요만한 쿠베스. 쭈바로. 맛있어. 매워. 잘 됐어. 매웠는데. 아, 힘들어. 여기까지 맛나게 먹으면 주말은 행복하게 잘 보내요. 이 장판이 너무 추워요. 사과 먹다 만거 먹고 바나나 먹고.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떡은 양념 잘 해서 맛있었어요. 화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먹을 건 다 먹고 저기 삼복 합니다. 40분? 좀 장에서 그냥 딱 달아줬어요. 여기 있다 보니까 먹은 거 일단 치워주고. 토토니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고추장도 갖고 왔어요. 장신용. 끝. 아 그리고 이것도 다 쓰고 남은 어떻게 처리하냐. 너무 지저분해져서 나중에 한번 씻어내든가 해야지. 그리고 저기 무드등에 있는 털이 많이 피어나와 삐져나왔네요. 아 귀찮아. 고체풀 반죽 이거 언제 다 할까. 치우는데 한참 걸리겠어요. 그쵸? 다음 주 주말에 합시다. 너무 피곤할 거.